제목을 안 썼어. 자, 요 파트 제목이 뭐예요? 자극을 전달이죠. 진도를 맞추다 보니 할 수 없이 끊어야 했는데 시간도 너무 이렇게 그 순환이랑 배설을 하고 나서 또 자극 전달까지 하려다 보니 시간이 빠듯하여 오늘은 근수축 운동을 좀 보고 나서 그래서 이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못 봤던 뭐에 대해 근수축 운동에 대해서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수축 운동이라는 건 뭐냐? 근육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제 운동을 하는 거죠. 운동을 하려면 또 뭐가 필요하고 에너지가 또 필요하겠죠. ATP가 또 들어가고 이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전에 우리가 그러면 근육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구별을 할 거냐? 근육의 구별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근수축 운동은 뭐에 관한? 골격근이라고 하는 우리 오늘 구성하는 어떤 특정 부류의 근육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자, 근육의 분류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볼게요. 우리 몸의 근육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냐, 아니면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이냐로 나뉘어요. 왜냐면, 우리 뇌에 대뇌에서 직접 관장하는 근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뇌에서 관장하지 않는 근육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심장 같은 경우는 심장을 멈춰라 라고 한다고 해서 심장이 멈추는 게 아니죠. 그 다음 위장이나 아니면 소장이나 이런 걸 근육 구성하고 있는 근육들은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끊임없이 자기들 알아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오토로 돌아가는 근육이 있는가 하면 내가 움직여줘야 움직이는 근육도 있습니다. 그러한 근육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 그거를 수의근이라고 해요.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들. 그리고 이 수의근에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에 이제 골격근이 들어가는 거지. 내 뼈다구에 붙어있는 내 뼈다구에 붙어있는 근육들을 우리가 골격근이라고 해요. 알겠죠? 자, 또 하나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들 불수의근이라고 하는데 내 의지에 관련 없이 알아서 오토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근육들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장근 내 내장을 구성하는 내장근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심장근 심장은 따로 구분을 해서 근육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심장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래요. 심장의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 자, 근데 이 골격근은 무슨 특성이 있냐면 어떻게 생겼냐, 어떤 특성이 있느냐. 골격근은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가로무늬근이라고 해. 가로무늬근이라고 해요. 가로무늬근. 그 다음에 내장근은 우리가 민무늬근이라고 부르고 근데 여기 심장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가로무늬근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차이냐라는 거지. 가로무늬근과 민무늬근은 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 여기 대해서 잠깐 보자면 가로무늬근 근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힘이 매우 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는 게 가로무늬근이죠. 힘이 세. 그래서 우리가 골격 움직여서 뭐 물건을 든다거나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가로무늬근 때문이죠. 근데 얘는 반대로 피로도가 높아 쉽게 피로해집니다. 쉽게 지치기 때문에 내구성이 좀 떨어져요. 이게 가로무늬근의 특성입니다. 하나 민무늬근은 이와는 반대. 얘는 근력이 매우 약해요. 겨우 그냥 꿈틀꿈틀할 정도. 하지만 얘는 피로도가 거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민무늬 근육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 내장은 힘이 그렇게 세진 않아, 근육이. 하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지. 우리 골격근은 힘은 세지만 오랜 시간 일하지는 못합니다. 산소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일을 하려면. 근데 특수한 건 뭐야? 심장이. 심장은 힘도 세야 되는데 거기다가 내구성도 있어야 돼. 심장이 멈추면 안 되잖아. 그래서 심장은 따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가로무늬 굉장히 폭발적인 힘을 가진 근육이지만 거기에 더불어 내구성도 가져야 돼요.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산소를 항상 공급을 받고 있죠. 폐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산소를 받는 쪽이 어디? 심장이잖아요. 그래서 심장은 따로 구별이 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근육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또한 이러한 우리 몸의 근육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우리 몸의 근육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이런 특성이 있는데, 자, 우리 몸의 근육의 특성.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뼈. 이게 뼈입니다. 뼈. 뼈예요. 뼈 이렇게 두 개가 딱 붙어 있어. 여기가 붙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누가 둘러싸고 있냐면 골격을 이루고 있는 근육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근육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쓱, 쓱. 여기 근육이 붙어 있어요. 얘는 이제 근육들이 이렇게 붙어있죠. 이렇게 근육들이 붙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근육이 붙어있는데 내가 여기 팔꿈치라고 해봐요. 팔꿈치라고 해봐요. 내가 여기를 손을 이렇게 들어 올렸어. 들어 올려요. 그러면 내가 팔꿈치를 이렇게 들었을 때 이쪽 뒤에 있는 근육들은 어떻게 될까? 여기랑 여기를 잡고 있죠. 여기랑 여기를 잡고 있는 근육이잖아. 근데 팔을 들면 이쪽 근육은 어떻게 되겠어? 길게 늘어나겠지. 여기를 드는 순간 여기 밑에 있는 이쪽 근육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쪽 근육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들게 되면 길어지게 되죠. 이완을 하게 됩니다. 이완이 되는 거죠. 길게 늘어나요. 그럼 여기 반대쪽에 있는 근육들은? 반대쪽에 있는 근육들은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지. 뭐가 됩니까? 수축을 하는 거지. 수축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이쪽을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쪽을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쪽은 어때? 여기가 길어지잖아. 그럼 이쪽은 뭐가 되고 여기는 이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 반대편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수축이 되겠지. 어때? 서로 마주보는 근육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지. 한쪽이 길어지면 한쪽이 짧아지고 한쪽이 짧아지면 한쪽이 길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작용을 뭐라고 하느냐, 서로 반대되는 거 길, 항, 작용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이제 근육도 길항 작용을 하게 되고요. 신경계에서도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길항 작용, 호르몬 중에서도 서로 이제 반대 작용하는 뭐 글루카곤이랑 인슐린같이 이러한 서로 반대될 작용을 하는 길항작용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러한 근육은 우리 몸에 그러면 어떻게 근육이 되어 있느냐, 이러한 골격근,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이 골격근 같은 경우는 골격근은 뭘로 되어 있느냐, 무수히 많은 근육 섬유 다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섬유 다발들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육 섬유 다발로 되어 있고 여기 있는 이 근육 섬유 다발을 확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딱 떼서 보면 확대를 해보면 이게 또 뭘로 되어 있냐면 또 무수히 많은 근육 실같이 생긴 이런 근육들이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육 신경들이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근육 신경들을 이렇게 맞물려 있는 이렇게 쭉 맞물려 있는 근육의 다발들이 있는데 이러한 다발을 우리는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 이거를 근육 원섬유라고. 마치 실처럼 되어 있어. 근육 원섬유라고 합니다. 근육 원섬유. 알겠죠? 그래서 이 근육 원섬유가 있는데 그러면 이 근육 원섬유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 근육 원섬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근육 원섬유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두 가지. 뭐가 있냐면 액틴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이 두 가지 부분이 서로 이제 얽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얽혀 있느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로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또 이 부분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 부분으로 얘가 또 이렇게 또 연결이 돼야지. 이해돼요? 이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또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 또 이쪽도 이렇게 알겠어요?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꺼줘야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알겠어요? 굳이 뭐 그리지 않아도 되는데 밑에 나와 있는데 힘들게 그리지 않아도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해하기 편하라고 그려놓은 거예요. 그때 여기 노란 부분이 있죠. 여기 노란 부분.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마이오신이라고 불러요. 여기는 좀 진한 색을 띠고 있어요. 근육 원섬유 중에서 좀 진한 색을 띠고 있는 게 마이오신입니다. 조금 굵은 신경 다발이라 좀 진한 색을 띠고 있어요. 나 여기 보면 흰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액틴 필라멘트. 이쪽은 이제 좀 약간 연한 색을 띠고 있어. 알겠습니까? 이게 마이오신과 액틴 필라멘트의 구성이고요. 일단 여기 보면은 여기 각각의 선들이 있어. 각각의 선들이. 여기 보면 이제 액틴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를 연결한 이 선 있죠. 여기 이 선. 여기는 이 선 있잖아. 이 선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Z선이라고 해. Z선. Z선. 그다음 여기 보면은 뭐 있어. 이게 마이오신을 연결하고 있는 이 선이 있습니다. 여기를 우리는 M선이라고 이야기해요. 알겠습니까? 돼요. 자, 이게 이제 원섬유의 기본적인 구성이고 이 마이오신과 액틴 필라멘트가 계속 이렇게 반복적인 구조들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됐죠? 그다음에 각각의 간격들이 있는데 각각의 간격들. 어떤 간격이 있느냐? 여기 보면은
액틴 필라멘트와 여기 액틴 필라멘트 이 간격 있죠. 이 액틴 필라멘트에 들어와 있는 이 간격 있잖아요.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H대라고 해요. H대라고 하고요. 그다음 여기 보면은 마이오신과 이쪽 마이오신까지의 또 간격이 있습니다. 마이오신과 마이오신까지의 간격.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I대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마이오신의 길이, 요 길이 있죠. 자, 여기 마이오신 시작하는 부분부터 마이오신 끝나는 요 부분까지 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A대라고 A대. 보통 이제 A대 속에 H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이게 원섬유의 기본 구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원섬유 마디, 한 마디는 우리가 어떻게 세는 거냐면 마이오신과 액틴 필라멘트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계속 굉장히 반복 구조이기 때문에 잡아주기가 힘들지 아무래도. 여기 힘들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 Z선 있죠? 네, Z선 있잖아요. 이 Z선부터 이쪽 Z선까지. 여기 Z선까지. 여기가 이 액틴 필라멘트 마이오신의 근육 원소의 마디의 하나의 길이가 됩니다. 여기가 근육 원섬유 마디가 됩니다. 알겠어요? 요걸 이제 한 마디로 잡아보통. 알겠죠? 왜냐면 이제 잡기 힘드니까. 이 마이오신 기준으로 이제 잡아주는 게 편한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마이오신은 가만히 있고 근육이 이완과 수축을 할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액틴 필라멘트가 수축할 때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와. 이완할 때는 미끄러져 나가. 이렇게 됩니다. 누가 움직이는 거냐면 이 액틴 필라멘트가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 수축 운동식.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각각 수축할 때와 이완할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라는 건데, 자, 첫 번째 수축할 때입니다. 수축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액틴 필라멘트가 미끄러져 들어옵니다. 미끄러져 들어오게 되니까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쪽으로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와. 그러면 이때 H대는 어떻게 되겠어? H대는 뭐와 뭐의 길이? 액틴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였죠. 그럼 H대가 어떻게 돼? 두 개가 가까워지면 H대는 그치 짧아지죠. 감소하게 되죠. 길이가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I대 같은 경우 I대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자, 생각해봐. 이쪽만 보면 미끄러져 들어가니까 길어질 것 같아. 근데 이 Z선이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 여기도 미끄러져 들어가고 여기도 미끄러져 들어가면 양쪽 간격이 어떻게 되겠어? 여기도 미끄러져 들어가요. 여기도 미끄러져 들어가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오신 마치 땡겨지는 효과가 나겠죠. 두 개가 붙어있는데 서로 들어가려고 해요. 양쪽 서로 들어가요. 그럼 마이오신이 이렇게 땡겨지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대도 역시 어떻게 된다? 똑같이 감소하게 됩니다. 뭐 말이냐면 수축할 때 얘 들어가지. 여기도 들어가려고 하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양쪽이 땡겨버려. 그럼 원섬이 다 땡길 거 아니야. 다 땡겨지지, 수축하면. 땡겨지니까 마치 마이오신이 이렇게 좁아지는 효과가 나오는 거지. 서로 가려고 하니까. 띵띵띵 땡겨다 보니까 마이오신이 에이씨 내가 들어갈게. 마치 이런 효과가 나오는 거지.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이런 거야. 어떤 거냐면 자, 마이오신 이렇게 있어. 마이오신 이렇게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액틴 필라멘트 들어가려고 할 거 아니야? 쭉 들어가겠지.
이쪽에 마이오신이 있고 이쪽에 마이오신이 있잖아. 그러면 수축을 하려면 어때? 여기 액틴플랜트 이렇게 들어가요. 이쪽도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겠지. 서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어때? 그냥 마이오신이 붙어버리는 게 좀 더 나은 거지. 서로 이렇게 당기면 서로 이렇게 밀어내려고 이렇게 붙어있잖아 이게. 서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마이오신이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씌워지는 이런 효과가 나오는 거지. 여기가 짧아지기 위해서는 여기 사이 간격도 어때야 돼? 좁아져야 서로 짧아질 수가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I 대도 감소합니다. 근데 A 대는? A 대는 어떨까? 그치, 여기는 일정합니다. 마이오신 자체가 변하지 않거든. 알겠어요? 그러면서 미끄러져 들어오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좁아지잖아. 그러면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이 겹쳐진 부분이 늘어나죠. 그러면 근육의 색깔이 어떻게 되겠어? 그치, 근육이 진해진다. 근육의 색이 진해지게 되더라. 뭐 할 때? 수축할 때. 그러면 이완할 때, 이완할 때 어떻게 될까? 이완할 때는 이제 액틴 필라멘트가 어떻게 돼요? 미끄러져 나갑니다. 미끄러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근육의 색깔은 나가니까 겹쳐진 부분이 줄어들어서 어떻게 되겠어? 연해지겠지. 옅어지게 되는 거죠. 이때 H대는 어떻게 돼요? 그치, 증가할 테고. I대 역시 어떻게 돼요? 역시나 증가를 하게 됩니다. A는 변화 없죠. 항상 일정해요. 그래서 이제 수축할 때는 전반적으로 근육 원상의 마디가 짧아지고 이완할 때는 전반적으로 근육 원상의 마디가 길어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대신 수축할 때 길어지는 게 딱 하나가 있어. 뭐가 길어질까? 겹쳐지는 부위는 길어지겠죠. 이완할 때 겹쳐진 부분이 짧아지겠지? 이걸로도 우리가 이완과 수축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육 운동은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요. 근육도 이렇게 일어나게 되더라 라는 건데, 근육이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근수축 운동에서의 에너지는 어떻게 공급을 받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근수축 운동의 에너지원, 근수축의 에너지원은 뭘로 쓰여? ATP를 이용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이 ATP를 효과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근육은 뭐가 많이 필요하겠어? 산소가 많이 필요하겠죠? 산소가 많이 있어야 ATP를 많이 뽑아낼 수 있잖아요. 세포호흡을 해야 ATP가 합성이 되니까. 우리 물질회사 할 때 했죠? 응? 산소호흡이랑 무산소호흡 했었잖아요. 산소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소가 되게 많이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산소 내에 산소를 많이 저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 혈액 속에는 뭐 있었어?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 있어서 산소의 결합력을 증가시켰죠. 근육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냐면 미오글로빈이라고 하는 헤모글로빈 비슷한 A가 있어요. 걔가 산소의 결합력을 증가를 시켜줍니다. 근데 적혈구에 헤모글로빈이 붉은색이잖아요. 미오글로빈은 약간 선홍빛을 띠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근육이 약간 선홍빛을 띠고 있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미오글로빈은 그냥 해준 얘기니까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네. 없는 게 너무 당황했으니까 새로운 이름이 나와서. 대신 요거는 기억해야죠. 그럼 일단 에너지원 ATP니까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에너지원이 뭐가 있느냐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 일단 근육 속에는 뭐가 많이 있겠어? 일단 기본적으로 저장된 ATP가 있겠죠?
저장된 ATP를 이용해서 이제 뭐 하겠어? ATP가 일단 저장이 돼 있을 거 아니야. 그치? ATP 저장된 거 가지고 뭐 해? 근수축 운동을 하겠지. 일단 ATP를 이용해서 근수축 운동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1번. 근데 근육 내에 ATP는 저장이 많이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 안 되어 있겠죠.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재빠르게 이제 뭘 해? 혈액 속에서 뭘 공급받아요? 포도당을 공급을 받죠. 그래서 2번. 어떻게 하느냐? 혈액이나 그다음 근육 내에 있던 뭘 이용해서? 포도당을 이용을 해서. 포도당을 이용을 해서 뭘 하는 거야? 뭘 해요? ATP를 합성을 하는 거지. ATP를 합성을 해서 이거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야? ATP 합성에다가 뭐예요? 근, 수축, 운동하겠지. 그러면서 세 번째 또 무슨 과정이 펼쳐지냐면, 무슨 과정이 펼쳐지냐면, 어디에 있던, 간에 있던 뭘 끌어와? 글리코젠을. 글리코젠을 뭐 해? 글리코젠을 뭐 해요? 분해를 시켜. 그래가지고 뭘 만들어? 포도당을 만들어. 글리코젠을 분해를 시켜서 포도당을 만든 다음에 또 뭐 하겠어? 이제 근수축 운동 하겠지. 알겠어요? 이렇게 돼.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또 하나가 더 있어. 또 하나가 더 있어. 자, 근육 속에는 임시 배터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ATP라는 건 어떻게 만들죠? ATP에 인산이 결합되면 ATP가 합성이 되죠. 근육 속에는 뭐가 있냐면 크레아틴 인산이라는 게 있어. 크레아틴과 인산이 결합된 형태인데 크레아틴과 인산이 결합된 형태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분해를 시켜요. 이걸 쪼개줍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크레아틴과 인산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크레아틴과 인산이 만들어지는데 이 인산을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야? 이걸 가지고 이제 뭐예요? 또 ATP를 합성을 하는 거지. 그래서 또 ATP 합성을.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또 뭐 해? 이거 가지고 또 근수축 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되게 많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한 과정을 가지고 ATP를 합성을 하는데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ATP 합성을 하는데 중요한 건 그래 좋아 영양소는 많이 있다 쳐. 영양소 많이 있는데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만들려면 뭐도 필요해. 산소도 필요하잖아. 그치? 그러면 산소가 충분할 때는 산소가 충분할 때는 뭘 해서? 산소 호흡을 하겠지. 그래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가 있잖아. ATP를 합성을 하니까. 그쵸? 산소 충분할 때 산소 호흡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우리 운동을 하면 왜 숨을 헐떡거릴까? 왜? 우리 몸이 근수축 운동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 생산을 해야 되고 그로 인해 뭐가 필요해? 세포호흡을 하려면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산소가 적어. 그럼 이제 뭘 하게 돼? 산소가 적을 때 무산소 호흡을 하게 되는 거지. 이때
근육의 무산소 호흡 반응. 그게 바로 뭐냐면 젖산을 젖산 발효, 젖산 발효. 젖산이 우리 몸에 축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무산소 호흡에 의해서 젖산이 많이 발생을 하면 이게 이제 나중에 뭘로 근육이 땡긴다거나 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체액대 같은 거 하고 나면 온몸이 쑤시고 아프잖아요. 왜 그러냐면 젖산 축적이 됐거든. 근육 내에 젖산이 많이 쌓이게 되면 우리 몸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우리 몸에 노화를 일으키는 물질이죠.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피부가 많이 상하셨죠. 얼굴이 많이 늙어 보이시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젖산 발효도 일어나더라 라는 것까지 일단 정리를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어쨌든 이 근육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이런 과정들. 솔직히 이 부분 있잖아요. 근육 완성의 마디. 이거는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 길이 계산하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각각의 명칭이랑 의미한 게 뭔지, 수축과 이완할 때 길이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런 걸 아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여기까지 일단.